러머닌에로 왔습니다. 자, 이 러머닌에서 오늘 찍어볼 게 뭐냐? 바로 닭치즈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이 러머닌 하면 사실 근본 해루질,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해루질이 생각나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닭치즈로 해루질에서 해물 얇게 우동을 만들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제가 은혜랑 싸워서 여기 온 게 아니라, 라온이가 요새 하도 촬영만 하면 막 소리 질러대고 자기도 나오고 싶다고 막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로 도피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해루질 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그나저나 이거 라온이가 계속 카메라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 군소 몇 살 때 먹이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주 해산 물레기들이 작당 모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보치 가라이더. 아가리 바로 벌리네. 롯데다 파도 롯나세네. 아이고 여러분, 오늘 해루질 못하겠는데요? 오늘 물이 아주 많이 차있는 날입니다. 이런 날은 해루질하기 굉장히 힘든데, 근데 또 제가 누굽니까? 여기서 해루질만 5년을 처했습니다. 저런 방파제 있죠? 저런 데 밑에 보면은 라카 쪽이나 로둥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싹 다 잡아 추베르 파면 되는데, 바로 여기 성게레끼 레끼야 한 마리 붙어있네. 야, 이 성게레끼야 따자하오. 보면은 보라성게인데 아주 레끼입니다. 이런거 먹으면 뭐라고요? 야마린 버려. 오, 오늘 로둥 씨야 좋다. 타자하오. 야, 이 로둥 꽤 큰데 이게 참고둥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데에 넣어도 육수로 뽑을 수도 있고 삶아 먹어도 맛있고. 로둥 한 마리 더. 너는 소라게구나. 너 아가리 있었으면 바로 주먹으로 쳐맞았다. 잠시만요, 고둥은 언제든지 잡을 수 있으니까 잠깐 여기에 이렇게 길처럼 있어. 그렇지, 헨젤과 고둥들 같다. 저 멀리 꺼져. 이거는 일단 얕은 곳에서 쫄짱개나 이런거를 먼저 좀 확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쫄짱개 가 없는 날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거든요. 우선 그래도 나왔는데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뭘 하나를 시작하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운전면허 시험 바로 포기했어. 야, 이거는 참나. 저 파도에 휩쓸려가면 라온이 삭제, 은혜 삭제. 자, 우선 돌 하나 디벼보고 쫄짱개 한 마리도 안 나오면은 오늘 집에 갑니다. 자, 오케이. 이 돌, 이 돌 느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루질 짬만 지금 5년입니다 5년 동안 해루질만 하는 저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열어버려. 앞으로 저를 롯나 무시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룬전매너 시험처럼 저도 오늘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라상라상. 그래, 가자 보지. 야야야, 라가리 다다 초라하니까. 자, 여러분들, 다음날 밤입니다. 밤에 온 이유가 뭐냐면요, 내일 오전에 파도가 좀 좋다 그래서 오늘 밤에 통발을 조금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계에 통발을 설치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깨다시 꽃게라는 녀석이 있는데, 해변에 통발을 밤에 던져놓으면 다음날 깨다시 꽃게가 좀 많이 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통발을 설치를 하고 다음날 오전에 해루질 하기 전에 이 통발 먼저 한번 걷어보고 보고 해루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볶음 우동 처먹는데 게 하나쯤은 있어야 되잖아요. 내일 돌게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해루질로. 자, 그래서 이미 통발 준비는 다 끝났고, 미끼는 깨다시 꼬개들이 환장할 고등어를 사왔습니다. 할인 판매 중이라 사왔어요. 요거를 그냥 통으로 넣는 게 아니라 바닥에 패대기 친 다음에 란신창이 들어가라. 쉣더퍽, 너무 처벌받네. 참고로 여러분, 6272원에 샀는데 이 돈이면은 개 두 마리는 살 수 있어요, 리발. 자, 이렇게 싹 다 넣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겠습니다. 이 깨다시 꼬개가 들어갈 때 그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물을 좀 더 넓혀주기 위해서는 가위가 필요해요. 제가 가위를 그 준비했거든요. 호털 조지는 로털 가위 라상라상. 자, 요걸로 잘라줄게요. 아, 잠시만요. 자르기 전에 의식 같은 걸 하나 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좋았어. 나는 코털 도사다. 라삭 사무라이 라삭으로도 플라이어 그래. 자, 여러분, 던졌습니다. 내일 해루질 하기 전에 와가지고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발 깨다시 꽃게 이렇게 한 마리만 있으라. 한 마리만 제발. 라삭라삭. 자, 여러분, 다음날이 돼가지고 통발가 돌았습니다. 우리가 통발을 걷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통발이 도둑 맞지 않길. 제발 우리나라에 도둑 놈들끼리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통발 한 30개는 도둑 맞은 것 같아요. 바로 뽀지 플라이어 그래. 제발 있으라, 제발 부탁이야, 제발. 오, 그 통발이 있다 보여 있어 깨다시 있어. 와, 두 마리 같은데? 오케이, 두 마리. 와, 깨다시. 자, 여러분 보이시죠? 세 마리네. 와, 대박. 안녕하세요. 여기서 잡혀요? 네, 여기서 잡혀요. 아니냐 보네. 세 마리요, 어제 밤에 나가지고. 고등어나요? 네, 고등어나 꽁치 이런 거 넣으면 많이 잡히더라고요. 들어가세요. 아, 이거 어깨가 으쓱한데요, 이거? 커터팡 자존심 좀 세웠네.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다 이래끼들아. 해물 약기우도 아주 퀄리티 있게 처먹했어. 자, 이 녀석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보통 돌개 같은 경우는 엄청 공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얘네는 크게 공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딱 요 스탠스입니다, 항상. 열어버려, 들어가라. 간식 내기야? 아니 식재료? 와, 얘는 사이즈 미쳤다 진짜로. 들어가라. 야, 니는 어디 있어, 집게? 양손 어디 있어, 임마? 괜찮아, 있었어도 어차피
내가 먹었어? 들어가라. 닫아버려. 그러면 바로 헤루지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전 헤루지 바로 레츠고. 친구 만나러 가자. 자, 여러분 제가 간만에 아주 헤루지라가 좋다 그랬잖아요. 물이 겁나 빠져있습니다. 저번에 밤에 왔을 때 여기까지 물이 차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만큼이나 빠진 거예요. 뽀찌 너 견착해라. 야 얘들아 좀만 기다려. 친구들 대륙 다 뒤졌구나 벌써. 닫아. 걔들 큰 거 있지만 그래도 쫄창 걔들 살짝 있어야 약기 우동의 디스플레이가 완성되기 때문에 요들 바로 들어볼게요. 열어버려. 오케이 쫄짱개 한 마리 있다. 쫄짱개 한 마리 저기 들어가 있어. 기다려봐. 야, 어디로 갔어? 이렇게 색깔이 모래색이랑 똑같아가지고 보호색 개 리지네. 야 내가 쫄짱개를 놓친다고? 왜 그럴리가 없지. 이래기야 아이 쫄짱 개벌기야. 이리 와 나랑 가자. 덩크. 이런 돌 굉장히 좋아해. 이 돌 없으면은 여러분 저 패세요 그냥. 제 집에 와서 아가리 때리실 분? 이런 큰 돌은 있을 텐데 무조건. 오케이 역시 한 마리 두 마리. 자 여기 한 마리 있고요. 자 여기 한 마리 있고요. 1타 2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바닥 쓰고 줍고 결백이들 덩크. 마지막에 골대 손으로 잡아버리기 센스 타다. 쫄짱개 어딨니 넘버원. 여기 바로. 왜 걷고 있어 너는? 원래 너 활동할 때가 아닌데 내가 아까 뒤집었니? 마지막 넘버원. 자 여러분 제가 프리스타일 좀 했거든요. 마지막에 프리스타일 용슛 가다. 어? 이상한 거 있다. 자,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자 이거 갯맹숭 달팽인데 야 이거 물 안 빠지면 이거 절대 보일 수 없는 건데 분소랑은 다른 달팽입니다. 물이 1년그라서 굴절률이 모르겠는데 54.45도 오케이 잡았다. 예, 이거 보세요. 자 이게 바로 갯민순 달팽이 종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남해에서 옛날에 이런 거 잡았는데 군소 올빼미 부치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름도 개 록 같은데 생긴 것도 더 록 같아요. 자 이 녀석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갯민순 달팽이는 독성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 어떻게 하냐면 중실중실 볼링공처럼 저 멀리 꺼져라. 개 보이지 마. 간지럽히고 싶으니까. 저거 뭐야 빨간색? 아니 누가 여기에다가 산딸기를 버려놨네. 어이구 튕겨버렸다. 아이고 미안해. 이야 제가 본 보라 성게 중에 역대급으로 작아요. 너무 귀엽다. 근데 네가 방금 고무장갑 빵꾸내가지고 손가락에 물 개 들어오거든. 개 추워. 첫머리 펀치. 잠시만요 저거 뭐야? 저거 빨렸다. 저 그럼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탈피갑질 아니에요. 이거는 빨린 건데 뭐에 빨렸냐? 바로 문어한테 빨린 겁니다. 이렇게 문어의 흔적이 발견되면 제가 눈이 돌 수밖에 없어. 이 문어 레키야 넌 뒤졌어. 내가 너 잡아가지고 내장 뺀 다음에 타코야키로 만들고 머리는 대가리 문어 순대로 만들어버릴 거야. 자 여기는 락가 쪽에도 좀 딸게요. 자 요 녀석 한 번에 떼야 되면 하나 둘 셋. 제가 졌어요. 아니 이 조그마한 놈이 내가 지금 85kg인데 나를 이기냐. 얘는 피지컬 100 나가면 100% 1등이에요 피지컬 100주에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어페르 피지컬 100 말씀드린 거였어요? 와 이거 안된다. 저기도 한 마리 있다. 보이시죠 사카쪽에. 쟤는 어떻게 했냐면 아래서 위로 탕 오케이 이리 발레기 딱지치기.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라카쪽입니다. 이 녀석이 씨알은 이래도 삶으면은 이 안에 살이 나와가지고 식감이 전복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보통 미니 전복으로 불리거든요. 이 미니 전복 조금 따갈게요. 형 넌 잠시만. 너 내가 85kg 그랬지. 너 내가 발로 하는 거는 너도 어쩔 수 없을걸? 있어봐. 그렇지. 오케이 따자. 오이래 애기들아 똑같이 생기네. 가자 트윈스 애기들아. 트윈스 영어로 쌍둥이인 거 아시죠? 그 정도 모르시는 거 아니시죠? 야 너 크다. 이 한 번에 따야 돼요. 위로 튀어 올라라. 사카 쪽에요. 그렇지. 이 사카조개가 물이 빠져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 같고 활동하고 있을 때 팍 쳐버리면 방금처럼 이렇게 쉽게 뗄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높아? 마치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전 7시쯤 가. 아유 그리고 얘네 붙는 게 순식간이기 때문에 뒤집어놔야 붙질 못합니다. 내가 거기서 간지러줄게. 한놈 간지리 두놈 간지리 쓰리섬 가. 여러분 저 밑에 고둥이 있는데 겁나 커요. 이게 고둥인지 소라기인지 몰라요. 제발 소라기 아니게. 딴딴딴딴딴딴 따라라라라라 히 소라게네. 소라게요. 삐발게야. 잠시만 근데 너네 왜 예쁘냐 이렇게. 은혜가 좋아하겠네. 은혜가 저런 어패를 시체 모으는 취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있어. 은혜 포토그래퍼가 너네 사진 찍고 바로 죽여버릴 거야. 오케이 육지 사카쪽에 발견. 와 얘 힘들겠다. 오케이 됐어 됐어. 너 왜 색깔이 검해. 일로 와봐. 우리는 다 황인인데 왜 너 혼자 색깔이 이런 건데. 불법 체류자면 바로 신고한다. 1타 4피 펜타킬 빨가족의 내 말에 귀해. 제가 여기서 신경 봤어요. 처음 보는 말미잘이에요. 엄청 빨갛죠. 이렇게 빨간 건 전 처음 보거든요. 보통 이 주변에 제일 많은 말미잘이 뭐냐면 풀새꽃 해변 말미잘이라고 이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잠깐만. 아 고둥이네. 챙겨야지. 찡찡찡찡 펑크. 이거는 진짜 여러분 먹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만져볼게요. 우와 너무 신기해요. 멀리서 밤에 보면 문어 새끼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와 너무 신기하네. 모래 먹어. 모래 먹어. 저 뭐 이상한 거 한 마리 있는데 보이시나요? 도망간다. 뭐지? 아씨 뿔물마지개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완전 새끼네. 너무 귀엽다. 이렇게 작은 거 처음 봐요. 이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등에다가 막 해초 잘라가지고 붙여서 은신해가지고 사는 아주 겁쟁이랄게요. 니가 가 니가 번지 리발렉이야. 자 오케이 여기 돌 누워야지. 일단 여기를 다 뒤져볼게요. 원돌 없어. 투돌 없어. 르리돌 없어. 포돌 없어. 파이브돌 없어. 내 컨텐츠 오늘 롯됐어. 잠깐만 옆에 아직 한 발 남았다. 식스돌 아무것도 없어 리발.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어 리발 이거 굉장히 청량하게 되는데 요새 소리 하도 질러서 성대 골절이 왔어요.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게레키 요거는 일반 보라성게가 아니라 말똥성게입니다 여러분. 요 안에도 알이 가득 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킵해둘게요. 말똥성게는 그렇게 빠르게 걷지 못하는데 보라성게는 이렇게 올려두잖아요. 한 10초 내로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잡았을 때 무조건 통에 바로 넣으셔야 돼요. 하지만 요 말똥성게는 괜찮아요. 르마트. 와, 보말 개 크다. 이야, 이거는 진짜 제 찌찌보다 크고 어깨 전보다 커요, 리바. 말똥성게랑 룽가룽가 하고 있어. 번식행위. 두 마리 결혼해서 애 낳으면 보똥성게 나오겠다. 와, 여기 보말 개 많네. 보세요. 예스, 예스. 보말은 딱 요 정도면 됩니다. 해삼입니다, 해삼. 오케이, 해삼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야, 흑해삼인가 보다. 완전 흑은 아닌데 그래도 해삼이에요, 해삼. 자, 얘도 킥. 어, 뭐야. 아, 씨. 해삼 한 마리 더 붙어있었어요, 이 돌에. 근데 얘는 너무 작습니다. 이런 거 먹으면 뭐라고요? 야만인. 익사해라. 그리고 제가 뭘 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나요? 여기에 무슨 생명체가 보일 텐데 곰팡이 분들 한 2년 차쯤 되셨으면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소 두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띵띵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자웅동체거든요. 암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짓기라는 행위를 해야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아기 때부터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 같은데 버리장머리 없는 애기들. 둥실둥실 꺼져. 다른 데 가서 해. 일단 요거 세 마리 킵하러 갈게요. 친구들 와서 들어가 난교 파티. 저기 노란 거 보이시나요? 저게 바로 군소의 알입니다. 돌입니다. 죄송해요. 라식 수술한 지 오래돼서 눈이 가고 있나봐요. 이 포인트에서는 지금 요 정도가 최선인 것 같고 보라 성게 한 두세 마리 정도만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성게 알을 까서 또 약기우동에 넣으면 바다 내음이 롯데기 때문에 바다 내음 좀 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게레키들아, 넌 뒤졌다. 마지막 드랍더 로둥. 각폭 지렸죠, 다다. 성게를 잡으려고 했는데 성게가 지금 물풀 때문에 한 마리도 안 보여가지고 성게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쿨하해요. 제 사전에 포기란 없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먹을 거를 많이 잡긴 했지만 4월까지만 잡을 수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동해안 해루질의 대왕 몬스터인데 바로 동해안 피문어, 대왕 문어입니다. 이 문어를 딱 요 시즌에만 잡을 수 있어가지고 요거를 또 안 놓고 닥친대로 해루질하기에는 사실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이 문어가 제가 지금 하는 워킹 해루질로는 사실 하루 만에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밤에 프리다이빙으로 잡으면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프리다이빙 수트를 입고 와서 물에 바로 쳐 들어가가지고 대왕 문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성게도 잡아야죠. 문어 잡으러 왔습니다. 자, 근데 저의 소울메이트 데리고 왔습니다. 스킨 헤르시라면 누굽니까? 까망현이 가져왔습니다. 까망현.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입수. 안 보인다, 예. 한 바퀴만 돌아보자. 어때요? 작아, 작아. 방생. 형님, 성게 몇 개인데 성게 좀 따주세요. 따지 벌써. 아, 따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방생 갈게요. 방생. 필요해? 어, 좋아, 좋아. 필요해? 돌게 좋아요, 좋아, 필요해. 나이스. 성게 몇 개 땄어요, 형님? 5개? 아, 좋아요, 좋아요. 문어만 잡읍시다, 이제. 저도 뭐라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물속으로 내려가서 성게를 잡았습니다. 아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펀치. 다시 한번 펀치. 이번에는 고소은혜를 전복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전복을 잡았는데 가지고 올라와 보니 너무 작아요. 방생. 저번에 꺼져.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해서 소름 끼치는 따봉을 날리나 허나파. 뭘 발견했을까? 대왕 전복이다잉. 야, 전복인데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요거는 한 마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약기우동에 넣어서 바로 출발을 개들어야지. 어, 너무 추워. 요거 밖에 던져놓을게요. 자, 여러분, 저 현재 잠깐 전복 들어 나왔다가 워킹 해루질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소라게 있죠. 소라게 진짜 큰데요. 잡아볼게요. 어이구야, 이렇게 이거 소라게 크게 집어넣은 이 집만 크네.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어머니가 어차피 너 키 큰다고 마이 엄청 큰 거 사줘가지고 잠깐 왕따 당했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어려. 야, 이 개찌렁이다. 우와, 신기하다. 영화에서 보면 이런 게 갑자기 목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감염되던데. 구라예요. 카메라로 잡아볼게요. 카메라로 잡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이렇게 잡으면 돼요. 실례할게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 저런 먹기 좋은 사이즈의 레삼 발견. 오, 사이즈 좋다. 잡을게요. 아하, 나이스. 요거 챙길게요. 오케이, 자 여러분, 레삼 한 마리 더. 여기 보이시죠? 까망현님이 해삼 잡아가지고 형수님 드린다고 제가 대신 잡아줄게요. 오케이, 레삼 두 마리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루질 끝났습니다. 결국 문어는 잡지 못했어요. 시야가 너무 안 나와서. 하지만 뭐 전복이나 해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챙겼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해삼 이게 지금 작아 보이는데 겨울에 남자 루랄처럼 쪼그라들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 피면은 컸습니다. 자, 그리고 전복 이거는 여러분 스킨으로 잡은 건데 이거 좀 이상하죠, 등이. 참고로 이 전복의 금
금목이는 9월부터 10월까지고 금지 체장은 7cm인데 자 요거는 충분히 7cm가 넘어갑니다. 거의 8점 몇 cm쯤 갈 것 같아요. 개도 챙겨갈게요. 돌게 못 잡을 줄 알았는데 형님 잡아주셨네. 플러스 여기 런게 자 요렇게 해서 챙겨가가지고 해산물 약기우동 개초배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 봐요. 라삭라삭.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문어는 안 하겠다는 거구나. 사실 스킨 내리질 하다가 공황이 올 뻔했어요. 아니, 진짜 우리 밖에 있다가 살짝 들어와서 형님 진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심각하다 해서 육지로 나온 거예요. 아. 진짜 바다에서 밤에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렇지. 자, 여러분 집에 갈라 그랬는데 까망 형님의 조가 망해서 되게 특이한 게 발견됐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뭐지? 이게 거미처럼 생겼는데 바다 생물이야. 너무 신기하죠. 이상하게 에얼리언처럼 생겼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요거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다 거미 금지. 누가 봐도 바다 거미 아니고. 지어내기 없기. 우리 얘 이름이라도 지어주고 가자. 뭐예요 형님? 숨 빨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씨 스파이더 맨. 편집해 성훈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깨다시 꽃게 쫄짱게 돌게 낙가쪼개 전복 레삼 성게 고등을 잡아왔습니다. 바로 한번 쏟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어줄게요. 쏟아. 물렸어 씨. 우와 우와 씨. 여기 낀 게 있거든요 지금. 우와 살 찔렸어. 너니 개렉이야 뒤졌어. 일로와. 들어가지 마. 그렇지 개렉이야. 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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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렉이야. 들어가 이 성게 꽂혀라 이 자식아. 보이시나요 여러분? 와 손이 조금씩 떨립니다. 와 씨 너는 진짜 넌 이거 먹어라 리발렛끼야. 아니 하필 처음으로도 여기 개 얇은 살을 처음으로. 자 그래서 저 녀석들은 해물 야끼우동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그러려면 저 녀석들 싹 다 손질해야 되는데 일단 돌개는 제대로 손질해버릴 거예요. 아주 뒤졌어 저래끼. 플라이어 그래. 너는 차별적이다 리발렛끼야. 돌개한테 한번 물렸다고 뭔가 찌질하게 계속하는 것 같은데 제 별명이 찌질이에요. 계속할 거야. 넌 뒤졌어. 사람 잘못 건드렸어. 어떻게 손가락 사이를 물어? 자 녀석들 지금 굉장히 머리가 많기 때문에 한번 바로 머지야. 자 전복을 깨끗이 손가락 조져 손가락 조져 매직 핑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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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 그 저 멀리 꺼져라. 깨다시 고개들은 제가 어제 잡은 거기 때문에 지금 다 죽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근데 뻘에 사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론나 깔끔 물로만 아무나 세 마리 다 헹궈줄게요. 조조조조조조조조조 플라이어. 자 그리고 잡아온 요 쫄짱개들도 한번 씻은 다음에 싹 다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꺼져. 그 다음에 요 사카족인데 얘들은 삶아줘야 됩니다. 저쪽으로 쏟아. 뭐 쏟아. 아 이거 재밌는데? 계속할게요. 자 이 로둥도 마찬가지로 삶아주면 됩니다. 쏟아. 재밌는데? 자 그리고 이 성게와 해삼들은 이 자리에서 바로 손질해야 됩니다. 얘네는 회로도 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해삼은 내장만 싹 빼가지고 손질하고 성게 같은 경우는 알을 적출해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너를 어떻게 잔인하게 루겨버릴까. 일단 뇌진탕. 참고로 여러분 요 녀석 한테는 절대 물리지 마세요. 제가 물려본 개들 중에 가장 아픕니다.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딱 처음에 물렸을 때는 아 물렸다 했는데 얘가 터는 순간 쫙 힘을 주는 것과 동시에 제 몸에서 소름이 같이 돋아요. 너무 아프면 소름 돋는 거 아시죠? 딱 그런 느낌입니다. 절대 물리지 마세요. Don't try this at 돌게 집게. 뭔 개소리야. 사실 요 돌개도 자기도 살겠다고 저를 물었을 거 아니에요. 잔인하게 이런 건 다 농담이고요. 간편하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리에 칼집 넣어. 으지큰 내끼야. 참고로 여러분 원래 개를 한 방에 보낼 때는 라가리에 칼침을 넣어야 됩니다. 이게 원래 손질법이에요. 근데 아직 안 갔네. 한 번 더 칼침 넣을게요. 우지끈. 이렇게 죽었으면 라가리에 민물 샤워. 물어봐 이래끼야 물어봐. 처음을 꺼져.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게랑 해삼을 제외하고는 다 손질이 됐는데 이 돌개 같은 경우는 미리 손질을 해서 이 배때기 부분만 먹는 게 좋습니다. 절대 여러분 제가 얘한테 물려가지고 아직까지 복수한다고 얘만 혼자 뜯어 제끼는 거 아니에요. 등껍질 얘는 미리 볼... 아이씨 제끼야. 아우 좋아. 개의 묘미는 사실 등껍 안에 있는 내장이잖아. 근데 내장이 별로 안 찼기 때문에 버려. 어? 등껍 두 쪽 났다. 다음 생에는 저 물지 마라. 자 그리고 집게도 뜯어줄게요. 날 물은 집게를 내가 뜯었구만. 죄송해요 이제 그만할게요. 뭔가 계속하니까 사이코패스 같네. 아니 사이개패스. 자 이렇게 다 됐으면은 성게랑 해삼을 손질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 요 성게를 적출할건데 옆으로 돌려가지고 여기를 칼침 칼침 칼침. 자 요게 바로 성게알 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요 성게알을 요렇게 하면은 아주 쉽게 깔끔하게 롯나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요 버려. 아 여기 앉아 리바. 죄송해요 여러분. 자 카메라 보고 던지느라 0점을 잘못 맞췄네. 여길 로 버려. 요런 식으로
식으로 나머지 성게들도 싹 다 적출해줄게요. 자, 이번엔 레삼 딱지. 자, 레삼은 떠갔습니다. 롱꼬, 대가리, 양끝을 라삭 사무라이, 라삭 로루룽 안에 있는 거를 쫙 이렇게 해주면은 오 쉣 더 퍽. 자, 요게 바로 고노마다라고 하는 녀석인데 모래집이 가득 찼잖아요. 그럼 바로 포물선으로 던져버려. 자, 요렇게 하면 해삼급 바로 부어버려. 아니 쏟아라. 재밌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삼과 렁게가 싹 다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작업을 좀 해줄 겁니다. 전복을 먼저 적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으로 밑을 요렇게 요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오이, 내장 터져요. 쓰이. 예스, 예스. 뒤에 내장도 전복 내장, 죽 요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잘 해서 먹어야지. 제가 지금 만약에 요거를 넣는다, 저 바로 럴살 온나 해가지고 4kg 빠질걸. 다이어트 해볼까? 후라이어 뜯어버려. 자, 그리고 방금 가위로 이 부분을 살짝 잘랐는데 이렇게 밀어내면, 자 보이시나요? 방금 이거 빨간색 나왔죠? 자, 요게 뭐냐면요, 전복에 라가리에요. 라가리, 라가리. 자, 그리고 아름답게 칼집이 들어가야 됩니다. 칼질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야, 맛있겠다. 사실 요거는 지금 바로 회로 쳐먹어도 돼요. 한번 먹어볼게요. 초배를 내장 들어갔다. 자, 요 녀석도 같이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튀길 녀석들의 물기를 제거하는 물기 카펫. 전복, 깨다시 꽃게들, 돌, 개래끼, 리발래끼, 미친래끼, 아주 죽여버릴래끼, 쫄짱 개럭키들, 물기를 빼는 동안 루라리를 리! 그리고 부탁한디! 라가리야, 슬리발레키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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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게 마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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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파이어, 파이. 자, 그 다음 바로 쏘다, 쏘다, 현 다 롬나 박스네. 자, 이렇게 기름이 달궈지는 동안 램비. 아, 예, 네, 이것도 한번 새로운 거 해봤어요. 맨날 팅 지겨우시죠? 앞으로 좀 새로운 것들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생각한 게 아.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파이어도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거 할까요? 칙칙칙칙 붕.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닦여졌어요.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재소지게 터져버린 건 바로 저정 왜냐면 문어래기들이 겨울에 많이 들어오는데 한 마리를 못 보고 못 잡아내. 근데 그것보다 더 재수없는 거 까망 형님은 아무것도 못 치고 갔네. 까망 형님 정말 미안해요. 이거 조회수 잘 나오면 수익금 분배해 줄게요. 구라예요. 짱! 제일 큰 레기부터 들어가라. 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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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돌케 리발 미친 아주 그냥 죽여버릴 레기 들어가라. 아주 기가 막히게 튀겨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애들 굉장히 지금 빨갛게 되죠. 왜 그러냐면요, 쑥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옆에도 지글지글 나글나글 리글리글 끓고 있습니다. 저기도 바로 찌끄레기들 들어가라. 요 정도 튀겨졌으면 먹기 좋게 반으로 라삭 사무라이. 요 정도면 다 됐다. 바로 턴오프. 짱 턴오프. 이야, 기가 막히죠. 자, 여기 로둥들도 다 하나씩 빼줄게요. 일로와 상마나. 어유,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요게 바로 락가 쪽입니다. 자, 얘네도 다 뺄게요. 하지만 아직 한 발 남았다. 자연산 럼복 럼복. 예스. 아직 두 발 남았다. 쫄짱게. 아직 세 발 남았다. 쫄짱게. 아직 네 발 남았다. 쫄짱게. 워크 워크 워크. 롯나 카리스마 있어. 예, 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버려. 자, 이제 여기서 이 락가 쪽에 내장을 좀 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락가 쪽에가 초점 맞아라. 뒤진다. 잘했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요 콩을 그냥 딱 떼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손질 끝. 바로 그냥 쳐먹어도 돼요. 그리고 로둥 같은 경우는 리수시개 요렇게 해가지고 안에 깊숙이 꽂은 다음에 로둥 자체를 이렇게 사사사사 돌려버리면은 아주 랄끔 롯나 랄끔하게 초점 맞아라 뒤진다. 이럴 때는 한번 협박하면 돼요. 야야야, 왜냐, 초점 맞으라고 했어, 했어. 나? 어? 너 초점 맞으면 안 돼? 어?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돼? 정신 차렸군. 자, 요렇게 됩니다. 하지만 요 뒷부분에는 내장입니다. 내장은 제가 싫어하고 이거를 또 많이 먹으면요 럴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렁덩이 잡고 떼주면 끝! 요거는 처먹을 거죠. 자, 그리고 요 막이 있는데 요 막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뜯어줘야 됩니다. 요 막을 잘못 먹었다가는요 바로 임플란트 싹다 해가지고요 치과 의사 부자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물 야끼 우동에 들어갈 모든 식초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 개들의 짝을 찾아줘야 돼요. 너랑 너. 아, 아니네. 너랑 너. 아, 찾았다. 너랑 너. 아, 또 찾았다. 너랑 너. 아, 개 잡종이다. 자, 물 끓으면 루동면 들어가고 야끼우동에 로스를 만들어주겠습니다. 간장, 고추장, 설탕, 굴소스. 양은 어떻게 정하냐, 네 뇌가 시키는 대로. 란장, 로루가루, 럴탕, 룰루르. 이건 사실 정해진 레시피가 없습니다. 그냥 제 뇌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 아이, 카메라에 핸드폰이 다 보였구나. 레시피가 다 레시피 있어요. 뇌가 시키는 대로 하면 걔 롯데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손가락 살짝 찧어가지고 초마라. 아, 할렐루야, 아,
아미타불 관세무살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동면이 거의 다 익었거든요. 자 그럼 식용유 둘러주고 자 대파 라삭 사무라이 라삭으로도 대파로 리듬을 좀 내줍니다. 애들 로추도 라삭 요 라삭 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요 상태에서 룬이랑 해삼으로 프라이팬 나가리를 닦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자 이제 여기다가 면을 꺼져서 바로 넣어. 앤드 소스 바로 넣어. 앤드 일단 섞어. 앤드 게 그냥 다 넣어. 앤드 쫄짱게 던져. 앤드 로둥 라카 쪽에 흩날려라. 로둥 라카 쪽에. 앤드 론나 버무려. 앤드 론나 웍. 와 웍이 웍이 안 되네. 웍이 안 돼. 앤드 마무리 가자. 미친 사랑의 전복. 아니 전복 가운데로 가야지. 엔지 다시 간다. 미친 사랑의 전복. 그렇지. 아니 뒤집어져 예쁘지. 다시 간다. 미친 사랑의 전복. 아니 미친. 야 이 미친놈아. 긁어 봐. 불꺼 턴 오픈 말고 뭐야. 아하! 자 그러면 바로 완성.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친 해자 야키 우동이 완성했습니다. 와 여러분 비주얼 보세요. 참고로 여러분 헛다방에서 앉아서 안 먹는 거 아시죠? 바로 서서 먹습니다. 자 우선 면 먼저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야끼 우동을 정말 좋아하는데 왜 이때까지 컨텐츠를 안 했나 모르겠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손 너무 아픈데 어떻게 들어야지? 이렇게 들고 해봐야겠다. 자 이번에는 깨다시 꽃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알갱이 한 개가 생겼어요. 오케이 됐죠. 걔 바로 먹을게요. 초에라. 너무 맛있어요. 등값이 너무 연해서 말도 안 되게 맛있어요. 이건 면 같이 먹어야 돼. 아 바로 봐. 맛은 뭐 진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고 날씨가 좀 더 풀리면은 해변에다가 한번 통발을 던져. 내가 말할 게 껴들지 말라 그랬지. 진짜 뒤진다. 자 이번엔 이거 먹어봐야지. 이거 돌개 미친놈. 자 먹어볼게요. 이 미친놈. 내가 너 진짜 죽버리고 싶었는데 이제 죽일 수 있구나. 완전히. 잠깐 여러분 아직도 지금 피가 보이시죠? 이거 정당방이에요. 초발. 아유 그냥 너무 맛있는데 돌게는 역시 너무 딱딱해요. 조금 아쉬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이 자체는 돌게가 훨씬 맛있습니다. 롤짱기 야끼우동 먹어봐야죠. 총 날아서 롤짱 개아라키네 입으로 들어오는 거야. 여기 바다 앞에 살면 가장 좋은 점이 뭐냐 바로 게를 막 잡아가지고 그냥 다 튀겨서 별미처럼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라카 쪽에.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내 일을 다 무시하고 쫀득쫀득하게 갈 수 있지? 참 대단한 놈이야. 자 다음 해삼. 해삼을 굽거나 아니면 어디에 졸여가지고 하면은 얘가 더 쫀득쫀득해지기 때문에 진짜 맛있어요. 회로 말고도 이런 식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깡! 진짜 맛있습니다. 짭조름함도 해삼은 잘 간직하고 있어요. 소금 저금통 같은 그런 느낌 개소리야. 이 닥친대로 해루즈 시리즈 정말 오랜만에 했잖아요. 힐링입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찍으면서도 너무 맛있어. 그럼 마지막은 전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쭉 개멀리 날아가지고 내 아가리로 쏙 들어오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되는 맛이네. 이거는 일반 그냥 전복들이 먹은 거랑 완전 다르게 말도 안 되는 맛이네. 어떻게 말이 안 되냐면 이거는 말로 설명도 안 되는 완전 말도 안 되는 맛이네. 그러니까 말이 될 수 없는 일을 전복을 말도 안 되는 누가 잡은 거야. 그렇지 내가 잡았지.